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혹시 나이가 도저히 저런 건 못하겠다. 그렇다면 그냥 저랑 같거나 한 살 위? 라켄 씨, 이 라켄 씨는 원하는 게 있나요? 영혼을 바쳐서라도 갖고 싶은 거. 물어본다고 대답해 줄 리가 없지. 어우, 맹우신 선배님. 요즘 저 잘 지켜보고 계시죠? 말 걸지 마. 저한테는 뭐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? 예, 없습니다. 하던 얘기 계속.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. 아까 가장 원하는 게 뭐냐? 뭐 그런 질문도 괜찮고요. 이상형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강아지 키우냐라든가 혼자 사냐? 이런 거? 종교가 있으십니까? 무교예요. 무교? 무교는 어떤 신을? 아무것도 안 믿는 거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파인애플 좀 주실래? 아, 이거 제 겁니다. 첫 번째 만남 후 히로인 민서 씨가 마음이 가는 배틀러의 사물함에 선물을 놓고 갔습니다. 배틀러 분들은 자신의 사물함을 확인해 주세요. 히로인은 맹우신 씨, 라켄 씨, 우연우 씨를 선택했습니다. 그 중에 히로인이 적극적으로 애프터를 신청한 사람은 맹우신 씨입니다. 갈 곳을 잃은 나의 세상 속에 네가 서 있다. 모든 걸 잃은 나의 그 기억 속에 넌 여전히 still here. 난 네 곁에 머무르겠다. 마법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다. 마법 때문이 아니라 널 좋아하나 봐.